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날 당시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규원 검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지난주 기소된 차 본부장의 주장입니다. 이 밖에도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관여한 추가 정황을 확보한 만큼 이 비서관 소환이 예정되는데 실체 파악을 위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 나타나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이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이규원 검사가 연락할 테니 함께 출국 금지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후 이 검사는 가짜 사건 번호를 기재한 허위 출금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고 김 전 차관은 출국하지 못했습니다. 검찰은 지난 1일 차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습니다. 이에 대해 차본부장 측은 이광철 비서관의 전화를 받았지만 이규원 검사를 소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. 출국 금지 결정은 차본부장 본인이 했지만 출금 서류는 검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검사를 추천받았다는 겁니다. 이에 대해 검찰은 차본부장 측의 주장은 우연히 여러 번 겹쳐야 하는 비현실적인 설명이란 입장입니다. 특히 이광철 비서관이 관여한 추가 정황도 있다면서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최민식입니다.